위치에 따라서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요. 우회전 비슷하게. 윤빛가람 직접 갑니다. 윤빛가람 아시아 최고의 프리킥커가 돌아왔습니다. 윤빛가람 볼을 쓴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요. 예. 원바운스로 그러네요. 저희 저 거의 우회전 비슷하게. 와 강현무의 옆구리를 빼버리는 그 엄청난 프리킥을 꽂아놨습니다. 아 멋진 프리킥 봤네요. 예. 함께 압박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풀려요. 원터치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오! 재차 세 번째 골! 여기서부터 아, 일단 좋았고요. 네. 지금 붙여주는 게 윤빛가람 선수로 보였는데 네. 킥을 잘 붙였고 그 앞에서도 경합을 계속 들어가면서 볼이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상대 균열을 깨기 위해서 그러면은 물론 뭐 나왔 이창민 찍어줬어요. 이창민 패스.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윤빛가람 선수입니다. 찔러주는 정진 패스 그것을 그대로 크로스. 윤빛가람도 이걸 나에게 줬던 선수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과정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정진 패스가 들어갔고 진성욱 선수가 그대로 이걸 잡지 않고 예. 원터치의 크로스 그걸 또 마무리 윤빛가람 좋았네요. 윤빛가람이 참 비어있는 공간을 기가 막히게 보네요. 너무 쉽게 차니까. 예. 지금 윤빛가람이 멀리 있는 공간을 보고 패스 넣을 때마다 아, 근데 경기장에 근데 윤빛가람이 바꿔달라는 사인을 했네요. 예. 지금 뭐가 좀 안 좋나 봐요. 지금 벤치를 향해서 교체로 해달라고 하는 사인을 넣었습니다. 일단 사인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경기 시간은 8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